꼽이 올래. 우리 손 조심해야지. 만져도 되는데 그래도 두꺼비가 막 물거나 그러진 않아. 독파? 독이 있는데 사람한테 독이 꺼진 않아. 두꺼비도 보고 우리 이제 여기 다 있네. 뭐 그치? 도마뱀도 아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랬네. 목이 물렸어. 목이 맞네. 그래서 오늘 두꺼비도 보고 그지. 무겁잖아. 몸이 뚱뚱하지. 어디 잘 가라고 하자. 처음 봤지? 한 번 더 꺼내서 볼까? 누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? 괴롭히지 말래. 집에 가야 돼. 두꺼비 잘 도망도 안 가지. 벌은 물리는 게 아니고 쏘이는 거야. 침에 쏘이면 독이 긁으면 아픈데 안 긁어도 아프지. 안 긁어도 아프니까 그냥 거지. 안녕. 걸어가자. 두꺼비는 점프 안 하고 걸어가자. 아, 점프 한번 했다. 바다가 이 그물이 있어가지고 두꺼비가 못 가고 있었나봐. 그지? 그늘 그물이 막고 있잖아. 여기로 가야 돼? 응, 저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쭉 쳐가다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. 이렇게 작은 모기도 있어. 아우, 모기 진짜. 올릴 거야? 두꺼비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? 두꺼비는 파충류는 아니지만 무섭게 생겼어. 양성인데. 파충류는 다 무서워? 파충류는 무섭게 생겼잖아. 점프. 점프한다. 구멍 뚫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. 구멍 뚫릴 수 있어. 가봐. 그럼 안 갈 수 있겠지? 가봐.
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 같아. 나비들이 이런 데서 나와, 보통. 은율 오늘 뭐 잡고 싶은데? 도마뱀. 사슴벌레가 이쪽에는 없나 봐. 나중에는 사슴벌레 잘 나오는 곳 한번 검색해서 한번 와보자. 도마뱀. 도마뱀? 도마뱀 같아. 뛰지마 이제. 빠져, 그냥. 근데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되게 궁금하네. 그게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